하나 둘 셋 대구르르 형제 아이가 설이 지났네요. 영상을 설 전에 올리면서 섹시하게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아쉽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다녀온 곳은 가성비 밥집이죠. 아마 대구에서 최저가가 아닐까 합니다. 국밥이 4,000원. 어? 4,000원? 야, 씨, 놀랍다 놀라워 이거. 가게 업력은 50년, 현재 사장님이 가게를 인수한 것만 생각하면 30여년이라고 하니까 오랜 업력을 자랑하죠. 그래서 오늘 다녀온 곳은 방곡의역 서대구시장 입구 쪽에 위치한 고령식당 고령 돼지국밥입니다. 일전에 다녀온 정민막창 옆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이 간판 보시면 느낌이 팍팍 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간판 참 정감 가죠?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비주얼의 외관입니다. 참고로 엄청 깔끔하고 정갈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식당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건 아닌데 건물이나 식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은 받기 어렵겠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시면 돼지 특유의 잡내들이 좀 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부엌이랑 홀이랑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안뽕 수육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향이 좀 강하게 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위치한 보통의 국밥집들처럼 내부는 그리 넓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손님들의 연령대가 최소 50대 이상인 듯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니까 할머님이 살짝 놀라셨습니다. 그건 이제 국밥에서 돼지 두 마리 튀어나온 줄 알고 놀라신 거지. 조용. 하지만 이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격이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사장님이 15년 전에 가격을 올리시고 한 번도 안 올리셨다고 합니다. 진짜 쇼킹, 어메이징한 집이네요. 돼지국밥 4,000원, 따로 국밥으로 해도 5,000원, 삶은 고기, 즉수육은 10,0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희는 돼지국밥과 돼지 따로, 그리고 삶은 고기 대짜를 주문했고요. 돼지국밥은 저는 이제 4,000원짜리 돼지국밥. 사실 4,000원짜리면 난 고기 넣었다 빼도 뭘 안 하거든요. 국물만 좀 좋아. 근데 여기는 고기 엄청 많이 넣어줬어요. 보면 비싸가고 자식은 얼마나 좀 애들 가는 날 뒷다리살을 사용하시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지방이 많은 고기나 아니면 내장을 같이 쓰시는 국밥집보다는 씹는 식감이 더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퍼벅한 설명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향이 참나네. 저는 원래 보통 국밥 먹을 후추를 더 넣어 먹는데 여기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000원짜리 국밥 고기가 좀 더 신경 써보시고 4,000원짜리는 살짝 다운그레이드. 일단 국밥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뒷다리살을 쓰신다고 하고요. 일반 국밥집과 비교했을 때 미세하게 씹는 식감이 더 느껴질 수는 있지만 크게 부담되진 않는 그런 질감입니다. 국물 자체는 맑고 깔끔한 느낌의 잡내 제거를 위해서인지 기본적으로 후추를 많이 뿌려주십니다. 4,000원 가격이면 만족하시면서 드실만한 국밥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는 국밥 장관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 빠지면 섭섭한 것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저렴하면 밑반찬도 줄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있습니다. 김치, 깍두기, 양파장, 마늘. 아, 여기 마늘 겁나 매워요. 고추, 양파까지 한 개는 없을 법도 한데 다 갖추고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돼지국밥보다 1,000원이 비싼 5,000원짜리 따로 국밥은 5,000원짜리 제네가 따로 국밥 좀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아. 그냥 일반 국밥집 고기만큼 들어가 있어. 안에 기본적으로 좀 맑고 깔끔한 국물 스타일이었어. 식당 딱 들어왔을 때 그 풍기는 그 돼지 특유의 그 돼지 잡내도 있잖아. 그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국밥에서도 많이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법한 그런 국밥입니다. 네, 일단 기본 돼지국밥보다는 지방 부위도 조금 더 있고 고기 자체가 조금 더 얇은 느낌입니다. 돼지국밥이 짜투리 고기에 약간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따로는 뒷다리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부위들로 구성된 듯합니다. 그것 외에는 밥을 말아주고 안 말아주고 차이라 가격에 따라 움직이시면 될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소개드리기 위해서 수육 대짜를 주문했는데요. 가격 대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진짜 간편하게 먹을 거면 소짜만 해도 정말 네, 배가 불러요. 국밥에 소짜 곁들이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껍데기 부분도
그게 다 남겨져 있는데도 원래 보통 돼지 껍데기 먹으면 좀 질긴 부분이 있잖아. 전혀 질기지 않아. 그냥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아, 김치를 너무 많이 넣었어. 진짜. 사실 15,000원 치고 양도 엄청 많은데 식감도 굉장히 괜찮고요. 끝부분이 껍데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족발 먹는 느낌처럼 족발 껍데기처럼 콜라겐이 쫙쫙 씹히는 맞아. 아,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나는 이게 오히려 껍데기가 없으면 덜 매력적이에요. 있어서 더 매력적인 느낌? 근데 질기진 않잖아. 아, 부드러워요. 이 껍질을 많이 남겨놓은 수육인데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질겨지긴 하더라고요. 그 콜라겐 부분이. 그러니까 좀 네. 빠르게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네, 급하게 먹으셔야죠. 급하게 급하게 먹으시거나 네. 네, 또 좀 대파 달라고 하시면 네. 그리고 김치랑 정말 잘 어울렸는데요. 김치는 약간 뭔가 앙금해가지고 그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있는 김치라 해야 되나. 그래서 김장김치 같은 김장김치. 그래서 딱 수육이랑 잘 어울리는 김치가 김장김치 같은 느낌의 상큼한 김치와 정말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국밥 4,000원인데 소주 3,000원이요. 이건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솔직히. 진짜 난 나갈 때 저라고 할 거야. 맞습니다. 이 국밥 4,000원에 소주 맥주가 3,000원이면 다른 데 가서 국밥 한 그릇 가격입니다. 놀랍다 놀라워. 잠깐만 더블리발진. 이렇게 뜨끈하게 한 끼 잘하고 왔고요. 잠깐 이 국밥집을 할머니가 홀로 운영해 오셨는데 이제 힘이 드신다고 언제 영업을 끝낼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몇 달은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올게요. 대구 형제가